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원래는 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응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교육청 학력평가는 딱히 해설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평가원 시험들만 좀 해설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한국사 영역을 해설을 부탁을 한 시청자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좀 급하게 한국사 해설을 좀 했어요. 한국사 해설을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통화시에서하고 실기사도 왠지 분석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일단은 통화시에서 해설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저희 세대는,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세대는 동아시아사라는 교과가 없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좀그 느낄 수 있는 건 생소함이 좀 존재를 하거든요. 좀 생소함이 좀, 네, 존재할 수는 있어요. 존재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자, 1번 문제에 문화특별전에서 볼수 있는 유물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제가 지금 글씨를 조금 아무래도 조금 작게 보고 있어가지고, 자, 보기 비율을 조금만 늘려보도록 하겠어요. 네. 이 정도면 되려나? 오케이, 스크롤. 자, 우리 박물관에서는 책에 새겨진 다양한 문의를 통해서 책돌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하네요. 자, 죄송해요. 마이크 때문에. 네. 신석기 시대의 황하강 중류 유역에서는 책돌을 사용했던 어떤 문화가 탄생했고, 책돌에는 사람 얼굴 무늬, 물고기 무늬 등의 다양한 무늬가 나타났다고 해요. 자, 박물관 특별 전시실 해가지고, 자,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제가, 동아시아사의 경우는, 저도 이제 좀 새롭게 배워가면서, 문제를, 봐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사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한반도 빗살무늬 토기 그림이고, 2번은, 일본의 그런, 일본 토기. 그리고 정답은 3번 중국 양사후 문화고요. 4번 잠깐만, 글씨가 이게 잘안 보이는 게 조금 문제네요. 잠깐만요. 이거 보기 비율 조정 창에 내가 이상한 데 띄워놨구나. 아, 창을 내가 너무 밑으로 내렸네요. 잠깐만. 오케이, 글씨 크기를 조금 제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케이. 동씨문화라고 하네요, 4번은. 자, 5번은 중국 상나라 시대. 얘 네발 달린 소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네, 좀 이런 사진 문제가 굉장히 생소해요, 특히 동아시아사는. 자, 2번은 중국 당나라에 관한 문제네요. 1부, 당태종의 동돌고을 복속. 그리고 2번, 문성공주 토번왕과의 결혼. 3부, 삼성 육부제. 4부, 전현의 맹. 5부, 장민성 조성. 장안성 조성. 도시계획의 모범대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전현의 맹은요, 중국 북송시대에 요나라하고 맺은 맹약인데요. 이 시대에는 그 당시 고려도 성종이었고 요나라도 성종이었어요. 요나라도 성종이었는데, 요나라 성종이 일단은 고려를 먼저 쳐들어가요. 소순영이 시켜가지고
이제 고려를 공격을 하겠는데 이때 서희가 오히려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를 그 확보를 하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거란하고 고려는 형식적으로 이제 외교 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요나라 성종이 이제 그 20만 대군으로 송을 공격해요. 자, 여기서 이제 소순영이 우리나라에 80만 명을 이끌고 왔다고 했는데 이게 약간 기록상 맞지 않는 게 소순영 같은 경우는 그 완전히 그 소배합 같은 그런 대장군보다 오히려 격이 더 낮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또 황제가 나중에 고려에 올 때 40만 명을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더 급이 안 되는 장소 어떻게 80만 명을 데리고 왔냐 이거야. 어쨌든 그렇다는 건데 고작 송나라에는 20만 명으로 협박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송나라가 북송이 반격이 조금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송의 재상이 이때 이제 요나라를 몰아내야 된다, 총 공격을 해야 된다 했는데 북송 진종이 워낙에 마음이 약해가지고 싸움을 못한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시대에 요나라하고 고려하고 북송이 약간 그런 삼각관계를 좀 유지를 하게 돼요. 이 시기부터 전연의 맹인을 맺는데 예의상 요나라가 송나라를 형님으로 모시겠다. 대신에 동생나라한테 공물을 바쳐라. 그러니까 북송 진종은 아무렴 니네가 형님으로 모셔준다는 그깟 뭐 공물쯤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서하가 북송한테 우리가 신하나라가 될 테니까 공물을 바쳐라. 그 꼴이 난 거예요. 북송이 그 몰락하게 된 계기가 되죠. 뭐 왕한석이 신법 개혁을 하지만 이게 효력이 없어요. 그 북송 신종 시대 때 왕한석이 신법 개혁을 하지만 철종 즉위 이후 사마광 그 자치통감의 저자죠. 사마광이 그 다시 대장이 되면서 신법이 폐지가 되거든요. 별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나라는 고려하고 전쟁해서 결국은 이제 귀주대첩에서 깨지잖아요. 고려한테 왕창 깨지잖아. 그래서 사실 누가 확실히 이겼다고 볼 수는 없어요. 확실히 이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이제 요나라는 고려하고의 전쟁을 중단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삼국 간의 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번에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게 한중관계사 쪽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약간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자, 3번 미추측 막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원나라는 조공을 하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국서를 막부에 전달했다. 자, 원나라가 이제 고려하고의 전쟁을 끝내고 일본을 공격하려는 시기에요. 자, 답신이 오지 않자 원나라는 고려의 군대와 연합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했다. 그쵸? 고려 보고 배 만들라고 했죠. 정동행선 깔았지. 하지만 폭풍우 등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퇴각했다. 자, 막부에 대한 설명. 1번 정강이변은 그 북송이 금나라한테 망한 사건이고요. 자, 일본 다이카게신. 자, 일본사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은 보류. 3번 온인의 난으로 통치력이 약화가 됐어. 자, 4번 거란으로부터 강동육주를 회복한 거는 이 훨씬 전 고려시대죠. 송의 동전을 다량으로 수입하여 사용했다. 이거는 또 역시 이 전의 시대이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요, 이제 가마쿠라 막부 시대니까요. 정답은 이제 2번 다이카게신. 근데 이것도 약간 시대가 좀 이상하게 된 게 다이카게신이라는 게 그 약간 7세기 8세기 뭐 그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이때는 천황 중심이었어. 그런데 가마쿠라 막부 시대 가마쿠라 막부 시대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무로마치 시대 때 이제 온인의 난이 일어나면서 천황의 힘이 약화가 돼요. 천황의 힘이 약화되고 그때부터 이제 무사들의 세계가 되지. 그래서 그 일본이 그 전국시대가 돼가지고 그 전국시대를 통일한 다음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그 내부 불만을 약화시키고자 조선하고 전쟁을 일으키죠. 4번 문제 갈게요.
그 흉노족 이야기가 나오네요. 뭐 이거는 제가 약간 그 학부 시절 3학년 때 유목민족사를 배울 때 약간 뭐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기억은 많이 안 나는 부분이에요. 한왕조가 흥기할 무렵 가해 뭐 무뚝 선후가 강대해지기 시작했다. 그 동호를 격파하고 월지의 수령을 생포하며 뭐 토지를 병탈했다. 땅이 커지고 군사가 강해져 중국의 뭐 우왕거리가 됐다. 뭐 나의 제후에다가 뭐 백월을 통하여 스스로 황제 자칭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필요 청정됐다고 하나 사방의 오랑캐들이 여전히 피해를 주어 평안한 날이 없다. 자, 한서에 기록된 기록이고요. 그래서 4번의 경우는 이제 가는 흉노, 나는 그 남비의 씨라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흉그 이제 선택지 3번에 나 문묘를 설치한 곳은 뭐 리왕조, 그리고 뭐 4번은 뭐 어울라왕국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리고 흉노는 한무제 공격으로 멸망하지 못하여요. 충분히 강해 흉노는. 그 시기에 강했고요. 흉노는 결국 나중에 서진 멸망이 약간 좀 기여를 해. 그리고 흉노가 멸망한 게 아니라 남빗은 망해요. 남빗은 정벌이 돼요. 그리고 한무제 시대 때는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서역과 나름 중개 무역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 흉노지 걔네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 먹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자, 5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고증학이라는 건데요. 청나라 시대 때 발달했던 학문이죠. 자, 그래서 명대의 관학으로 수용된 거는 양명학이고요.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된 것은 성리학. 그리고, 4번하고 5번, 4번 대위명분론과 화이간 강화시킨 거, 이것도 성리학이에요. 자, 그리고 2번이 또 지행합의서 심증리를 증시한 거, 이거 명나라 시대 때 양명에 해당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6번 문제 갈게요. 유목민에 대해서 뭐 북면관, 뭐 남면관 제도가 있고 난에 대해서는 뭐 씨족 조직, 뭐 맹안보국제, 주현제로 통치를 했다고 해요. 자, 간은 요나라, 나는 금나라, 각각 거란족과 여진족의 그 정보광조죠. 정보광조인데, 자,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1번 정복지에 다로가치를 파견했다. 이거는 몽골이고요. 고려로부터 동북 구성을 돌려받은 거는 나번이 나죠. 서하를 공격하여 멸망시킨 거는 몽골이고요. 그리고 장관을 파견하여 비단계를 개척한 건 전한시대. 그리고 송과 연합하여 가를 공격했다. 5번이 정답이죠. 하지만 이후 금나라의 아구다는 정강의 변을 일으켜가지고 북송도 멸망시켜요. 그리고 남송으로 쫓겨나죠. 자, 7번 갈게요. 지도 상황이 전개되던 시기에 가나다 국가에서 볼수 있는 모습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북경이 수도고, 뭐 북로의 침입, 남해의 침입, 명나라, 조선, 그리고 일본 무로마치 막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조총의 위력을 시험하는 무사. 당시 일본이 침략의 야욕을 넓혀가고 있었고, 이때쯤에 딱 조총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딱콩. 자, 네, 8번 갈게요. 밑주친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군벌타도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두 진영 간의 국공 합작을 단행했죠. 자, 기역은
제1차 국공합작이에요. 하지만 북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개석이 중국 공산당과 노동자를 공격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1차 국공내전이 일어났죠. 이후 일본이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자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다시 서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장학량이 하극상을 일으켜가지고 장개석을 협박을 하죠. 물론 그 대가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지만 장학량은 그 대가로 이제 더 이상 그 군복을 입지 못하고 옷을 벗게 돼요. 그리고 장개석은 한번 하극상을 했기 때문에 장학량을 가택연금을 시켜요. 그래서 가택연금을 시키는데 나중에 국공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제2차 국공내전 때 그 다시 그 대만으로 쫓겨가잖아요. 근데 장개석은 이 대만으로 쫓겨날 때 그 장학량도 데리고 가서 대만까지 데리고 가서 또 거기서 또 가택연금을 시켜요. 장학량은 1990년대 초반까지 가택연금을 당해요. 그 이후에 이제 해외로 출국해서 여생을 마치죠. 근데 장학량 진짜 100살 넘게 살았어요. 왜냐면 워낙에 젊은 나이에 가택연금 당했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정치 군사에 손을 놓으니까 어차피 집에는 눌러서 살잖아요. 뭐 다 내려놨지. 다 내려놓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리가 없죠. 그렇게 전쟁이 막 터지고 막 그러는데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래서 100살 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썰이 있어요. 뭐 실제로 100살 넘게 살았어요. 자, 소련은 지원을 받았다. 신간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 중일전쟁의 기기로 단행됐다. 중화민국이 수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하는데, 자, 8번의 정답은요. 리을 신의 혁명이고요. 리은은요 신간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반대로 신간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에요. 기역 소련의 지원을 받기는 했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였죠. 1920년대에요. 그 제1차 국공합작이 이뤄진 때는 왜냐면요. 그 당시 일본은요. 그 군벌의 요청으로 만주에 우리 독립군을 그 토벌을 하러 왔다가 이제 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뭐 이런 전투도 일어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국공합작이 일어난 거예요. 군벌이 타도된 이후에. 아니, 군벌이 타도하는 그 과정에. 자, 어쨌든 9번 문제 갈게요. 교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적절한 거. 송대 강남 지역의 농업 생산력 발달의 모습을 보내준다. 뭐 한자는 한자로 된 속담은 저도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고3 때 저는 제2외국어 이제 두 과목을 공부하긴 했죠. 독일어하고 한문을 공부를 수업을 들었지만 저는 1학기 때까지 수능은 독일어만 준비를 했어요. 결국 저는 수능을 제2외국어는 결국 안 봤죠. 결국 안 보고 결국 그래서 한문을 접었어요. 한문 접고 그 시원하게 주관식 문제 말아먹어주고 빵점도 받아보고 가도 한번 받아보고 그랬어요. 어쨌든 자, 송대의 그 농업 생산력 발달이 이어진 배경을 그냥 찾으면 돼요. 그냥 이 속담으로 배우는 동아시아사 뭐 이런 거 그냥 무시하셔도 돼.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원나라 시대이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을 표시한 2번이 정답이죠. 좀 빠르게 갈게요. 왜냐면 저도 컨디션이 그닥 좋은 건 아니고 오늘 또 제가 좀 스케줄이 좀 넘쳐나요. 제가 이제 지난밤에 한국사만 좀 해설을 하고 좀 쉬었는데 오늘 제가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 빨리 그 분석을 좀 마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머리를 좀 손질을 한 다음에 또 오후에 판교에 가야 되거든요. 자,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도다이시는 국가 반영을 기원하기 여건이 세워졌으며 거대한 불상각 동상 뭐 동탑 서탑 등이다.
죄송해요. 동아시아 각국에는 뭐 불교 통합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 삐리리. 자, 가히 들어갈 내용. 8세기 중엽에 건립된 도다이사라고 해요. 근데 1번 현장법사는 7세기 당나라, 4번 의상이 당에 유학한 후 화엄종 얻었다. 이것도 7세기예요. 이때 원효대사 그 해골물. 자, 희자가 쇼토쿠 대자의 스승이 됐다. 이거는 6세기 백제죠. 그리고 3번은 3세기예요.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시기 최초로.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 산스크리트어로 그 인도의 그 쿠시안 왕조, 북인도의 쿠시안 왕조가 산스크리트어로 이 불교 경전을 좀 썼어요. 이 대승 불교가 비단길을 통해 이제 중국에 오게 되죠. 그래서 이후 한문으로 번역이 돼요. 어쨌든 정답은 5번이에요. 감진이 일본의 계율과 불경을 전해줘요. 일본은 그런 전파가 굉장히 늦어요. 자, 11번. 다음 가상의 얘기에 찍힌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거. 자, 액체가 뭐 백제가 끊임없이 침입하여 결국 김춘추가 당과 동맹을 끌어내기 위해 뭐 떠나기로 했다. 치열했던 기벌포 전투에서 설인기의 군대를 격퇴시켰다. 자, 이 시기에 백제하고 고구려가 멸망을 하죠. 자, 여기서 맞는 선택지를 찾으면 돼요. 자, 니은 백제 사비성 함락, 그리고 리을 외가 백강에서 나당연합군과 전투를 벌였다. 정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을 나타낸 4번인데요. 리을 외가 백강에서 나당연합군과 왜 전투를 벌였냐고요? 이때 이제 사비성 함락 이후에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백제 부흥군은 일본 이제 외의 구원을 요청을 해서 외가 그 백강으로 정박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나당연합군이 이제 그 외군들을 모두 격퇴하죠. 그런 사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12번을 가도록 하겠어요. 자, 12번 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첨단 기술을 개발하다. 16세기 초 함경도에서 뭐 획기적인 제련 기술을 개발했대요. 여는 분리법. 무쇠회로 난 냄비 안에 재를 두르고 광석을 채운 다음에 깨진 뭐 질그릇으로 사방을 덮고 뭐 숯불을 피워 녹여내어 뭐 추출을 한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이 기술을 가치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고 16세기 중엽 조선 뭐 장인을 초빙한 일본인에 의해서 기술이 유출이 됐다고 하네요. 이야, 이 시기의 첨단 기술 여는 분리법. 은 유품의 뭐 활성화 뭐 이런 거. 자, 일조편법 시행에 영향을 준 거는 조선이 아니고 명나라고요. 자, 중국과의 교육에서 결제 수단이 된 거. 중국은 그 시대에 뭐 은으로 결제하죠. 뭐 보초에 대한 부진도 뭐 사용이 증가했다. 뭐 다이미의 경제력 향상이 영향을 줬다. 조선으로부터 인삼을 수입하는 데 활용이 됐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선이 아니고 명나라예요. 명나라가 일조편법을 시행을 했고 청나라는 지정은제를 시행을 하죠. 자, 13번 가와나헌법에 대한 설명. 대일본 제국은 만세의 뭐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은 국가의 연속은 통치하고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다. 일본 통치하는 자, 일본의 뭐 헌법 같은데요. 가는 대일본 제국 헌법 1889년 명치유신 시대 때 이뤄진 헌법이고요. 나는 일본국 헌법이요. 자, 제 구조를 보면 일본 국민은 전쟁과 무력을 통한 위협과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중간의 내용 생략되어 있고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육군, 해군, 공군 및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이 자,
자기 위로 부대만 있잖아요. 자위대만 있잖아. 자, 근데 여기서 일본 국헌법 니은에 해당이 되고요. 미국의 압력으로 제정이 되죠. 그때 이때는 근데 명치유진이구요. 자, 리을 대 그냥 리을 그 대 일본 제국 헌법. 자, 자유민권운동의 결과로 제정이 됐다는 대일본 제국헌법이죠. 미국의 압력을 제정된 게 일본 국헌법. 왜냐면 서로 그 바뀌었어요.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은 이제 전쟁을 포기하게 되죠. 물론 일본은 한국 전쟁 덕분에 다시 회생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티귿 2번이죠. 자, 14번 가와다 국가의 대외 활동. 동아시아 각국의 뭐 개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가는 청이 광저우의 임칙서러분의 아편을 몰수하자 이를 구실로 전쟁을 일으켰다. 영국이죠. 그 지지 않는 태양 영국이었죠. 자, 나는 운이오 사건을 빌미로 조선에 개항을 강요했다. 일본이 이때 개항을 강요해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죠. 자, 다는 태평양을 개설하면서 일본의 연료와 식량을 보급할 기항제를 요구하며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를 파견했다. 태평양 항로 개설 미국이겠죠. 자, 그래서 1번 뭐 DMPF 점프에서 뭐 패배했다 이건 프랑스에 해당되는 거고, 의화단 운동 진압에 참가한 거는 그쵸, 일본도 의화단 운동 진압에 참가를 해요. 다 검은도를 불법 점령한 건 영국이죠. 하지만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빠져요. 그리고 나와 다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했죠. 체결을 하죠. 근데 평화협정을 체결한 거는 뭐 미국, 베트남, 그리고 남베트남 뭐 민족해방전선 뭐 그 베트남 뭐 월남 월맹 뭐 그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5번 카이로 회담은 미국, 영국, 중국이에요. 왜냐면 카이로 회담 같은 경우는 그 약간 독일에 대한 처리 문제로 뭐 그 하는 회담이었거든. 그때 소련은 열심히 그 독일 땅을 점령하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요, 그 2번 의화단 운동 진압에 참여한 일본. 왜냐면 주변 그 외국 국가들이 다 의화단 진압을 시키거든요. 자, 15번 가와나 조약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 청국은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한다. 청일전쟁 후에 일어난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나 한국에서 일본의 우월권을 승인한다. 그리고 철도를 일본에 뭐 양도한다. 뭐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일본에 할양한다. 자, 사할린을 일본에 할양한다. 럴 전쟁이죠.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자,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야, 일본의 만주국 수립은 1930년대.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발생한 것은 청일전쟁 이전이고요.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건 나번 포츠머스 조약 이후이고요. 청에서 변법자강운동이 전개된 시기가 이게 맞죠. 정답은 4번. 자, 포츠머스 조약은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중계를 해요. 그리고 이때 그 태프트 육군장 그 국방장 태프트 장관이 그 일본의 가치라고 밀약을 맺어요.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에서 빠져요.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 그 주제를 한 덕분에
그리고 그 해에 일본은 을사늑약을 체결을 했고요. 포츠머스 조약을 주도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리고 가치라하고 밀약을 맺었던 윌리엄 테프트는요, 그 시어도 루즈벨트의 다음 대통령을 지내요. 그건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자, 16번. 3.1운동과 5.4운동에 대한 문제예요. 자, 갑언이 3.1운동이고 나번이 5.4운동이에요. 자, 여기서 맞는 거 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5.4운동, 일본의 21개조 요구로 철폐를 주장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에요. 그리고 대장정은 1934년부터 1936년까지. 17번. 가 나 사건의 결과 옳은 것. 가 6월 민주항쟁. 나 대만의 계엄령 해제. 자, 가번. 정답은 2번이죠.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됐죠. 제6공화국이 세워졌죠. 끝. 다른 거 무시하셔도 돼요. 자, 18번. 가와 나 전쟁이 전개되는 시기 동아시아 상황. 자, 가는 한국전쟁이고요. 나는 베트남전쟁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래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큰 전쟁이죠. 자, 그래서 자, 극동군사 재판은 세계대전 이후였어요. 그 주요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었고요. 그리고 일본과 대만의 국교 체결, 이거 한국전쟁 때 있었던 일이에요. 왜 일본이 대만과 국교를 체결했느냐. 자, 대만은 국공내전으로 중국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중공군이 30만명의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참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요, 그 한국전쟁을 하면서 일본이 약간 좀 병참기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이 약간 확실히 우호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대만하고 그 전선을 딱 서로 손을 잡게 한 거야. 그래서 일본은 그 한국전쟁을 계기로 살아나게 되죠. 자, 그리고요, 그 나번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일본이 패망한 뒤에요. 민주공화국이 아니죠. 지금 월맹이잖아. 월남행, 월맹. 자, 미국 그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고 그 월맹의 전투부대를 파견하면서 전쟁이 직접 개입했죠. 그리고 대한민국 제3공화국도 1965년부터 전투부대를 파병했어요. 맹호부대에 수기사가 갔죠. 수기사 그 경례고가 맹호잖아. 나는 수기사 출신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나 시기 그 결국 미국의 그 뭐냐,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을 해요. 베트남 전쟁이 상당히 오래 끌어요. 상당히 오래 끌고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그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리차드 닉슨이 이제 출마를 하면서 난 전쟁 끝내겠다. 그래서 중국 갔잖아요. 자, 19번 문제. 가와다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부산, 나는 나가사키, 다는 중국 광저우. 자, 뭐 1번 강화도 조약, 나 아주 화친해, 일본 첫째 철도 부설. 아닌데 나가사키는?
경사대학당 설립 등 광저우 뭐 영국의 신분을 발행하는 뭐 그런 별별 설명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답은 1번이에요. 강화도 주약으로 부산, 인천, 그리고 아마 다른 항구가 추가로 개항이 됐을 거예요. 자, 19번 그랬고요. 20번. 자, 19번은 임진왜란이 나왔어요. 누르아치에게 기회가 됐다. 근데 임진왜란 에도막부 수립에 영향을 주게 되죠. 자, 정답은 그래서 1번. 자, 그러면요, 저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 세계사 해설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어요. 동아시아사 녹화는 여기서 끊을게요.